안녕 친구들. 지금 3시 45분이야. 내가 이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어디 가는지 알아 친구들? 아침 일찍, 아니 새벽이지. 이 나라도 이제 한국의 가락시장이나 노량진 수산 같은 새벽시장이 열려. 내가 가서 큰 참치 한 마리 살라 그래. 참치 우리 친구들한테 참치 해 뜨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줄라 그래. 여기 슬레앙 그 모닝 새벽 시장이지. 거기는 이제 한국의 가락 시장 같은데 새벽에는 생선 시장이 열리고 낮에는 야채 시장이 열려. 박스 대기로 팔고 그러거든. 내가 가서 슈팅해서 보여줄게 친구들. 뿌잉뿌잉 구독 좋아요 알지? 새벽 3시 반 4시인데 이래. 어? 보이지? 이건 야채시장이야. 야채시장 한국에 가락시장 생각하는데 가락시장. 근데 이제 식당하시는 부지런한 분들은 새벽에 와서 신선한 야채들을 여기서 구입하고 그래. 근데 나는 식당도 안 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? 여러분 바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레이시아 새벽 시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여기는 무조건 박스테기로 구매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이거 민어 아니야? 민어. 우와. 겁나 커. 어? 상어. 왜 카메라에 다 안 들어온대. 우와. 삼치. 예, 대형 어시장. 와, 되게 커. 싱싱하고. 엄청 크다, 뭔가. 겁나 복잡해. 우와 이거 봐. 삼치 한 메다는 되겠다. 메다 한 바퀴 더. 뭐가? 한 바퀴 더. 한 바퀴 더. 오 좋은데. 아방 사투키로 물아빠. 사투키로 물아빠. 띠가 불러. 1kg에 30링깃이에요. 아, 사투키로. 이거 1kg 사서 쪄 먹어야 되겠어. 고기가 겁나 많아. 이니 브라파. 은파띠가? 사투키로 은파띠가? 새우 좀 살라 했더니. 꽃게를 샀어. 큰 거 세 마리에 35링기. 생선 하나 사야 되는데. 이게 그거 아니야.
도미 봐요, 도미. 우와, 씨. 바로 꺼. 참치를 큰 걸 하고 있는 거야. 가오리. 완전 대형 가오리다. 어? 다 잘라놨어. 와, 완전. 싱싱해. 여기가 말레이시아 최고의 어시장이야. 최대. 요즘 삼치가 많이 나네. 가오리. 또 싱싱해. 와, 저 거기 보이네. 대다 커. 도미를 한 마리 사갔다. 민물고기 파티네. 오, 아직도 살아있어. 왜 씨, 살아있다. 저는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. 민물고기는. 아, 복잡하다, 복잡해. 어이. 야, 가오리 잘라는 거 봐라, 가오리 잘라는 거. 오이. 참치가 큰 게 안 보인다. 참치가 자라, 아주. 어? 참치가 자라. 그냥 이거 가다랭이 샀어. 가다랭이 두 마리, 한 마리에 은남링기. 그거 지금 사고 있어. 이렇게 브라파. 4kg. 자, 24. 22? 23?